다음 연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사분은 우리 일동단 출신이시죠? 지금 포천시 의회에서 부의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우리 송상구 부의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일동 주민 여러분. 포천시의 송상구 부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까 우리 전현석 청년 잘생겼죠? 네. 우리 전현석 청년인 세대가 IMF 이후에 가장 고통받는 삶을 살고 있는 청년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IMF 때는 이렇게 힘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뭡니까?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최악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지금 이 현실입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극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름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완벽한 통합정부를 이뤘습니다. 이 통합정부는 미래정부고 방역정부고 상생의 정부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그런 정부입니다. 여러분, 이 정부에 여러분들의 한 표로 힘을 실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여러분, 이 통합정부 중에 방역정부라는 게 있습니다. 근 2년 동안 우리 국민들과 우리 시민들을 고통을 감내하면서 여태껏 버텨온 방역정부의 불합리한 방역정책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윤석열 후보가 그 불합리한 방역정책의 철폐를 할 것입니다. 중단이 아니라 바로 이 불합리한 백신 패스와 불합리한 방역 패스를 중단이 아닌 철폐로서 다른 희망찬 이 해결을 하실 대통령 후보, 국민이 키운 대통령 후보 누굽니까?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대통령 후보 누굽니까? 미래를 향한 대통령 후보 누굽니까? 윤석열! 여러분, 우리 방역정책이 얼마나 그동안 불합리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은 4명 모이라면 4명 모이고 6명 모이라면 6명 모이고 8명 모이라면 8명 모였습니다. 9시까지만 영업해라. 10시까지만 영업해라. 이 정부를 믿고 따른 결과가 이제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튼튼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여하신 우리 승환이 어머니, 아이 학교 보내려면 승환이 코에다가 면봉을 일주일에 두 번씩 찔러야 됩니다. 아이들이 이제 면봉만 봐도 자지러지게 울립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방역정신 현실입니다. 이 코로나 불필요한 방역정책과 코로나 종식과 이 정부의 무능과 부패를 종식시킬 대통령 후보 누굽니까? 윤석열! 여러분,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3월 9일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무능한 정부의 종식을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심판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목이 터져라 외쳐주신 우리 송상국 부의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